광주폭구가 2023년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종교부금 135개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구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지역 현안사업 7개와 재난안전사업 8개를 비롯한 30개 사업에 65억 7천만 원의 특별교부세와 31개 주민 편익사업에 69억 9천만 원의 특별교종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광주체육과 한국도로공사 구간의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에는 우산 근린공원의 수목과 시세물을 정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